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요즘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식품은 이른바 K-푸드라는 이름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K-푸드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은 외국인들이 음식에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BTS가 소개를 하며 화제가 되었던 우리나라의 떡볶이를 비롯해 한국식 치킨, 한국식 핫도그, 불고기 등 우리나라의 여러 음식들은 무수히 웹상에 오르내리며 한류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증명하고 있죠. 이러한 우리나라의 음식들 중 특히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급식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급식이 영양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맛까지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급식에 대한 이런 관심 속에서 한 커뮤니티에는 미국인 원어민 강사가 올린 한 달간의 한국 학교 급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 학교의 급식을 영상으로 본 많은 외국인들은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의 급식을 경험했는데요.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한국 급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그런지 폭발적으로 댓글 반응이 이어졌죠. 영상에서 원어민 강사는 한국 급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식판을 들고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리며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배식받습니다. 미국인 원어민 강사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식판은 5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밥과 국이 담기는 곳은 식판 중에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통 밥은 가장 넓은 부분 중 왼쪽, 국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는 매일 달라지는 반찬과 가끔씩 나오는 디저트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간의 급식 메뉴를 보여주는 영상인 만큼 중복되는 메뉴 없이 다양한 메뉴가 영상에 담겨 있어 많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중복 없이 계속해서 메뉴가 바뀌는 거야 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미국인들은 이 정도 가격의 급식 질과 양이 엄청나다며 이런 급식이라면 주말도 빠짐없이 매일 학교에 나가서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훌륭한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글을 올린 원어민 교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급식이 제공되며 해당 학교 교사의 경우 약 2~3불 정도의 값을 지불하면 먹을 수 있다고 전해 많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을 보고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 급식은 영양도 있으면서 공짜라고, 한국인은 김치를 매일 먹는구나, 한국인들은 매월 첫날 점심 메뉴부터 훑어봐, 양도 너무 푸짐한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진짜 학교 다니고 싶어질 것 같아, 집에서 먹는 나보다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더 좋아 보여, 미국 점심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점심 식사 때문이라도 한국 학교에 가고 싶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10년 전부터 도입했던 제도를 눈여겨보고 논문까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이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후 학생 간의 신체적 싸움 수가 약 35%까지 줄어든 효과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무상급식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미국은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지기 전까지 미국은 학교 급식을 학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가계소득이 빈곤선의 130% 이하인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만 급식비가 지원되었죠. 이 급식비는 학교 통장 계정에 학부모가 입금해 놓으면 학교 식당에서 아이가 먹은 만큼 차감되는 방식이었고, 계정에 돈이 없을 경우 현금을 내고 사 먹어야 했습니다. 3~4달러 정도의 급식비로는 점심으로 샌드위치와 우유, 간단한 스낵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영양이 충분하지 않았죠. 게다가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기 위해 망신을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공립학교에서는 점심 창피 주기 사례가 일어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CNN은 미네소타주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를 밀린 학생들의 점심을 빼앗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보도했죠. 이날 점심을 먹기 위해 급식실을 찾은 학생 40여 명은 쟁반에 담아온 따뜻한 음식을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영양사는 급식비를 약 1만 7천 원 이상 밀린 학생들의 쟁반에서 접시를 수거해버렸습니다. 해당 사실은 학생 한 명이 몰래 촬영해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영상을 올린 학생은 컴퓨터 앞에 서 있던 영양사가 맨손으로 쟁반에서 음식을 수거해간 뒤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대신 땅콩 버터와 차가운 젤리 샌드위치를 줬다라고 설명했죠.
또 엘라베마주의 한 학교는 급식비 납부 기한을 넘긴 학생에게 나는 급식비가 필요해요라고 적힌 도장을 찍어 면박을 주는가 하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카페테리아 식탁을 청소하도록 시키는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사례 때문에라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점심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의원들은 점심 창피 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아이들이 공공연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급식을 끝내야 한다. 학교 급식 체납액을 변제해주는 방안을 제도화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할 경우 학생들의 출석률과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배가 고프면 집중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에게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배고픈 어린이 없는 세상의 빌 슈어 대표는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면 이는 곧 가족 전체가 힘들다는 뜻이라면서 저녁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평온한 마음을 지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난한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학교가 이들의 급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배고픈 어린이들을 먹이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죠.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인지 지난해 1년여 만에 다시 대면 수업을 시작한 뒤부터는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에게 아침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제공하는 공립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식 업계는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이전의 시점에서부터 해외에 진출의 성과를 올려왔는데요.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한 급식 업체가 쿠웨이트의 정유회사와 150억 원 규모의 단체 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고 사실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급식 업체들은 해외 진출에 연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죠. 이러한 흐름은 한류의 전파가 가속화될수록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였고 현재 이르러 우리나라의 급식 업계들이 제공하는 식사의 수는 하루 평균 100만씩을 넘을 정도입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 내 급식 기업들이 쌓아온 단체 급식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며 우리나라 급식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급식을 찾을 것을 내다보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나라가 급식에 있어 월등한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갖춰진 급식 구성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의 경우 제정된 학교 급식 법령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격을 가진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배식원에 의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증된 사람을 고용하는 데에 더해 주기적인 위생검사, 영양실태 검사가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진 노력을 곁들이고 있는 중이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인 급식마저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그들에게 칭송받는 지금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급식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자 지난 2014년엔 미국 공립학교의 정식 급식 메뉴로 한식이 선정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요. 급식으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등 기름지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을 먹던 미국 학생들은 맛도 좋고 영양 풍부한 건강 음식 한식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을 선도하는 한식 급식은 뉴저지주 100여 개 학교로 확대되고 뉴욕주 공립학교에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무상급식 제도를 극찬했던 미국에서도 한국의 좋은 점을 본받아 다양한 교육 지원을 보여준다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교육 격차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